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써야 되니까. 업소를 가신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공포 타면 빵빵 나오는 건데. 네네. 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이 제가 인기 워낙 있으니까 네. 이 업소만 하고 계약을 하고 갔는데 다른 데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예, 예. 근데 그냥 데리고 가면 괜찮은데 밥을 먹는데 네. 갑자기 뒤가 어두워진다고요. 어두워지는데 그 얘기는 그 앞에 콩나물 예? 네, 네. 30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아, 예. 저는 그 23살 때 밤일을 처음으로 갔는데 네. 어떤 그 야간 없어. 야간 없어. 또 야간 없어. 전문용어 아니야. 130kg 정도 되는 사람이 와 갖고 아그야 너 밤일 몇 군데 하냐?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세 군데 하는데요. 그때 아그야 너 많이 한다. 너 내가 계속 잡아줄게. 근데 아그야 너 몇 살이냐? 그래서 이제 23살인데요. 그런데 끝입니다. 자, 박수 대신. 왜 이래 이거? 지금 박수 대신 나이 얘기 듣다가 이게 또 마무리가 됐네. 예전에 진짜 비비탄 나오기 전에 비비 나오면서 화약총도 진짜 구입을 했었어요. 아 모형 이렇게? 모형 초 불도 나가고. 네네. 근데 조금 단가가 비싸죠. 네. 그런 걸 항상 집에도 지금 한 서너 자루가 있어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있죠. 그럼 모형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만드는 거 자체를 좋아하죠. 그래서 맞아요, 항상 갖고 맞아요. 다니는데 네. 차에도 이 화약 나가는 건 제가 멋있어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예. 야간 업소 끝나는데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시민회가 하나 났었는데 그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봉원 씨의 취미를 듣다가 미역이가 이봉원 씨의 취미를 듣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좀 세 분이 좀 나이를 예. 듣다가 자 아니 근데 무슨 말을 못하게 지금 이게 30초 룰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예.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구라 씨 일단은 그 박승대 씨는 그 밤이라 레벨이 안 됩니다. 밤이라 레벨이 안 됩니다. 예, 자, 예, 그럼요. 나의 김구라 씨가 왜 방송에 이렇게 나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재치가 넘치네요. 아,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계속 그 쫑구를 주면서 네. 계속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재치가 넘어. 예. 사회적으로.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오랜만에 그래도 한번 5년 만에 나와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나왔는데. 박승대 씨 업소를 하신 거는 저 압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업소 그냥 올렸다가 일 끝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썰렁하게, 썰렁하게, 썰렁하게. 썰렁하고. 맞습니다, 예. 그때 너도 밤일 이승철 훈련을 했잖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팀이 지금 두 번 다, 두 개도 팀의 이 실제 사건의 주인공을 맞추셨거든요. 네. 과연 세 번째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심형래, 그만, 너! 심형래, 그만, 너! 자, 심형래 씨, 그만, 정답, 확인! 자, 과연 정답, 확인! 근데 사실 이 근데 얘기는 이게 문제가 네. 너무 쉬운 게 일단 나를 제껴놓고 하니까 일단 나를 제껴놓고 그걸 아쉬워하는 맞추기 힘들어. 네. 근데 50분에 이게 누가 하는 이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좀 이거 혼돈이 와야 되는데 가운데 나를 딱 그냥 제껴놓고 해보니까 이거니까 그냥 맞추는 거야. 특수 역할을 많이 했어요. 특수 역할을. 그래서 그런 총이 항상 그 요번에 우리 그 디오 때도 그 캐나바 50이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거의 한 4만 발 정도 쐈어요, 4만 예. 발. 예. 예전에는 그런 게 비리비리 많이 했어요, 야간 예. 없어 하는, 그래갖고 연예인들이. 예. 우리 저, 장충체과를 한번, 심형래 씨가, 우리가 단체 다 모여가지고, 예. 연예인들이. 예. 하지 마, 그 얘기 좀 제발. 기다려봐. 아, 좋은 얘기야. 연예인들이, 자, 이러면 안 되겠다. 정부에 알리자. 그래서, 예, 검찰은 조직폭력죄를 방관하는가? 네. 우리 심형래 씨가 대표로 하면. 그 가수 남진이 형님께서 이제 사고를 한번 당해서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전 연예인들이 뭐 가수 탈래 다 모였어요. 네. 모였는데 이제 막 띠를 두고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인기 제일 있다고 그 구호를 외치려는데 갑자기 미루는 거예요, 이제. 시작 피면 이제 뒷장을 읽어야 되는데 앞에 장을 연습하는 걸 읽은 거지. 아. 카메라 와 있지, 뭐 기사 와 있지.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쫓아가고 검찰은! 검찰은! 검찰은 봤지. 왜 연예인을 안 한가! 안 한가! 왜 연예인을 안 한가! 안 한가! 왜 연예인을 안 하는가! 이 반은 따로 해. 그 앞에 이게
그 선배님 막 혀를 깨면 웃고 있고 막 심각해야 되는데 막 혀를 깨면 웃고 있거든. 네. 저희도 한번 그 연습하다가 심형래 선배님께서 너희를 앞으로는 내가 자살하게 대해주겠다. 자상하게 대해주겠다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자살하게 대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우리 후배들 만나고 좀 그동안 이제 제가 영화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코미디도 못하고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저는 22년 동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오래 얘기한 거 처음이에요. 아주 굉장히 즐겁고 우리 심형래 형이랑 봉헌 형이랑 같이 하니까 네. 옛날 생각이 나고 이 스튜디오가 옛날에 녹화했던 자리.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곳이 유물번지를 녹화했던 네. 곳이거든요. 예, 예, 예. 굉장히 즐거웠어요. 자, 오늘 그 함께 해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생그린 한방한약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실원 아침 도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루마 가구에서 문화 상품권을, 한국가스공사에서 국민건강 상품권을, 대한교과서 1등급 만들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축풍령 감자탕엔 묵은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